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양발을 우아하게 쓰며 무시무시한 스피드, 클럽과 국가대표에서 모두 뛰어난 활약을 해 월드컵과 유로, 유에파컵까지 휩쓸며 당시 최고의 스트라이커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축구를 찾아 팀을 옮겼던 기인같은 공격수 위르겐 클린스만입니다. 독일 남부에 위치한 대도시 슈투트가르트로부터 동쪽으로 가다 보면 괴빈켄이란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만의 이 작은 도시는 스포츠라곤 핸드볼밖에 없는 곳이지만 1964년 7월 30일 위르겐 클린스만이란 새로운 아이콘이 탄생합니다. 빵가게를 운영해온 아버지의 4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클린스만이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한 첫 운동은 가 아닌 핸드볼이었습니다. 핸드볼에 딱히 관심이 적었던 클린스만은 1972년 겨울 친구들과 함께 축구장에 놀러갔다가 축구라는 스포츠에 크게 매료가 됩니다. 곧장 동네 유스팀에 등록한 뒤 공격수로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클린스만은 단번에 남다른 재능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축구들이 다득점이 나는 것이 흔했는데 8살 클린스만이 축구를 시작하자마자 첫 시즌에 20대 0 경기에서 홀로 16득점을 해냈고 시즌 전체 106골을 기록합니다. 동네 아카데미를 벗어난 건 그의 나이 11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이미 유명세를 떨치자 동네 주민이 다른 클럽으로 가서 기술을 좀 더 다듬으라고 클린스만의 부모를 설득한 것입니다. 클린스만이 옆 대도시 슈투트가르트 키커스에 입단을 한 것은 14살 때였습니다. 동시에 독일 청소년 대표팀에도 선발되었죠. 흔히 우리가 아는 그 슈투트가르트가 아닌 당시 2부 리그 팀이었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 키커스에서 6년간 뛰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클린스만이 다른 어떤 클럽에 머물렀던 시간보다 긴 시간이 됩니다. 16세에 프로계약을 제의받았는데 이 당시 아버지의 빵가게에서 일을 도우면서 제빵사로 일도 시작하며 병행을 했습니다. 그는 축구만큼이나 아버지의 빵가게 일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슈투트가르트 키커스에서 성장하고 1981년 프로 데뷔까지 하면서 2년 차에는 주전자리를 꿰찼습니다. 특히 1983-84 시즌 스프린터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100m를 12초에서 11초로 스피드를 끌어올렸고 시즌 19골을 넣으면서 기량이 급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당시 분데스리가 전 시즌 챔피언인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는데 클린스만이 어린 시절 때부터 동경하던 팀이었기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때 만 20살의 클린스만이 이적하자마자 무려 15골을 넣으면서 분투했지만 슈투트가르트는 리그 11위로 추락했고 감독 벤타우스는 경질이 됩니다. 그래도 팀내 득점 2위였기에 감독이 바뀌어도 계속 중용되었고 1986년과 87년 각각 16골씩을 터뜨립니다. 1988년에 클린스만은 전설적인 오버헤드킥을 포함해서 19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함으로써 리그 정상급 골잡이로 성장합니다. 2년 연속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 올해의 공격수까지 수상했으니 이제 탑클래스 선수가 된 것이었죠. 아쉽게도 1988년 UEFA컵에선 마라도나의 나폴리에 패 우승컵을 들지 못했지만 그의 활약을 인정받아 독일 올해의 선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24살이었죠. 한편 1989 인터밀란은 명장으로 꼽히는 트라파토니를 필두로 전설적인 미드필더 마테우스, 양발의 브레메까지 영입해 독일 커넥션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팀이었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까지 가세하며 옆 동네 AC밀란의 오렌지 3총사에 버금가는 게르만 3총사 트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클린스만은 팀에 합류하자마자 세리에A 리그 적응 따윈 무시하고 바로 13골을 넣으면서 팀의 3위를 이끕니다. 팀의 수비적인 전술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금발의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언어습득 능력으로 이탈리아어를 구사했고 단숨에 팬들의 사랑을 받는 팀내 스타로 올라섭니다. 이제 세계국급 스타가 되기 위해서 1990 이탈리아 월드컵에 나선 클린스만, 예선에서 살아남은 서독은 16강에서 2년 전 유로대회 우승을 내준 네덜란드와 격돌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당시 새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선수들과 감독 관계도 좋지 못해 오렌지 3총사도 팀을 포기한 상태, 그야말로 팀 내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경기에서 공격 파트너 루디 펠러가 전반 22분 만에 상대 선수 레이카르트와 동시 퇴장을 당해서 독일 전방에서 클린스만이 홀로 공격을 해야 했습니다. 네덜란드 수비 전체를 혼자 흔들었고 귀중한 선제골로 숙적 네덜란드를 격파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8강 체코전 마테우스의 결승골을 어시하면서 베켄바워 감독의 가장 중요한 공격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4강전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소독 공격진 중 가장 득점될 뻔한 장면을 만들었고 결승에선 아르헨티나 선수 한 명을 퇴장시켜 사실상 1990 월드컵 우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1990년 소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독일이 된 후에도 클린스만은 여전히 독일 전차 군단의 1 공격 옵션이었습니다. 다시 소속팀 인터밀란으로 돌아온 그는 지난 UEFA컵 준우승의 서름을 만회할 기회를 맞았고 결승에서 AS 로마를 격파하며
외파 컵을 품에 안습니다.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또 드러냈고 준결승과 결승에서 두 개의 공격 포인트로 우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계약은 1994년까지 연장되었으나 인텔의 후임 감독이 팀을 리그 8위로 망가뜨렸고 클린스만 또한 세 시즌 연속 두 다리수 골엔 실패하고 맙니다. 클린스만은 인터밀란을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클린스만과 아르센 벵거 감독이 만나게 됩니다. 프랑스 클럽 AS 모나코의 감독이던 벵거는 조지 웨아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앞두고 있었기에 대체자로 클린스만을 낙점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벵거 감독이 클린스만을 영입할 때 이적을 앞둔 웨아와 함께 뛸 선수를 찾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나코 행을 앞두고 클린스만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웨아와 뛰는 것을 기대하면서 팀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이 모나코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웨아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클린스만은 당연히 화가 났고 벵거 감독에게 속았지만 클린스만은 모나코에서 첫 시즌 대박을 터뜨립니다. 팀을 마르세유에 이어서 2위에 안착시키는 활약을 했고 리그 35경기에 나와서 19골과 2도움을 기록합니다. 휘란과 푸티, 조르카에프 등 미래 프랑스 축구를 이끌 천재들과 함께했기에 클린스만은 챔피언스리그 개편 후 준결승 경험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1994년 모나코는 대승과 대패를 오가는 심각한 난조를 보였고 때마침 마르세유의 승부 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리그왕 자체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벵거 감독은 보드진과 마찰로 팀을 떠나게 되었고 클린스만도 모나코와 작별을 할 마음을 정하고 1994 미국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한국 팬들 대부분이 이때 클린스만을 처음 보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슈팅 기술의 정점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었고 TV를 지켜보던 축구 팬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것이 세계 레벨이구나 느낀 순간이었죠. 한국전 멀티골 외에도 볼리비아전 1-0 승리를 이끈 결승골, 스페인전 1-1 무승부로 이어진 동점골로 조별리그에서 월드컵 최고의 공격수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은 대회 8강에서 불가리아의 돌풍에 가로막혀 탈락했지만 클린스만은 벨기에와 16강전도 득점해 4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친 클린스만은 1994년 여름 갑자기 잉글랜드 토트넘으로 40억에 이적을 합니다. 30살 공격수를 토트넘이 영입한 걸 둘째치고 사람들은 1990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와 결승전에서 퇴장을 유도하는 헐리우드 다이빙을 하는 명성을 잃어버린 선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셰필드 웬즈데이의 데뷔전에서 골을 넣고 다이빙 세레머니를 펼친 후 여론은 급반전됐고 클린스만은 첫 6경기에서 7골을 몰아칩니다. 클린스만은 리그 21골을 터뜨리며 올해의 선수상 발롱도르 2위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 당시 발롱도르 1위는 조지 웨아로 아프리카 최초였고 클린스만의 발롱 2위도 어마어마한 업적이었습니다. 당시 프리미어리그 중 하위권에 위치한 토트넘에서 세계 2위 선수가 배출된 것 자체가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합류 후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고 15위 팀에서 벼랑간 7위 팀이 됩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은 클린스만을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켜 데려왔고 1년밖에 안 된 팀 내 최고 스타를 잃은 토트넘 팬들은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죠. 클린스만도 이제는 30대라서 더 큰 클럽에서 자신의 능력을 선보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에 경기당 0.5골이란 매우 뛰어난 결정력으로 본인 축구 인생 유일의 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유럽 대항전 UEFA컵이었습니다. 이미 우승 경험이 있던 그였지만 이번엔 믿을 수 없는 폭격을 가한 것. 당시 UEFA컵 득점 상위권에 2위 호나우두가 6골, 3위 네드베드가 5골이었는데 클린스만이 15골로 압도적인 1위를 먹은 것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당시의 UEFA컵이 리그 2위에서 4위 팀이 나갔던 위상을 보면 유럽 톱골잡이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게다가 월드컵 통산 득점이 11골이었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 월드클래스였던 셈입니다. 이어서 나선 유로 1996 대회. 이 대회 주장으로 클린스만은 나섰고 바이에른 뮌헨 소속 선수 8명이 대표팀에 있었기에 조직력이 좋았습니다. 늙은 전차란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클린스만은 체코와 조별리그에서 만나 2골, 크로아티아와 8강전에서 1골 넣어서 팀 내 가장 많은 3골을 넣었습니다. 결승전은 도움까지 기록했죠. 챔피언스리그 우승 빼곤 리그, 우에파컵, 유로, 월드컵까지 전부 석권하는 명예를 누립니다. 클린스만의 선수생활 황혼기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1998년 후반기에 34살이란 노장의 나이에 토트넘으로 다시 임대 이적을 한 것입니다. 당시 토트넘은 강등권까지 추락해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클린스만은 1997년 12월 28일 아스날과의 경기부터 참가해 후반기 15경기 동안 9골을 몰아치면서 토트넘을 잔류시킵니다. 팀 내 영웅이 다시 돌아와 팀의 위기를 구해주었으니 토트넘 팬들에겐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구단 최고의 스타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죠. 한 팀에 오래 있었다면 그리고 그 높은 재능으로 빅클럽에 더 오래 뛰었다면 클린스만은 지금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와 낭만을 쫓는 선수였고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싶은 선수였습니다. 어찌 보면 본인 자체가 전술이었고 각국의 언론에 다져진 멘탈까지 있었기에
지금의 클린스만이 있는 게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을 만들었던 특급 도우미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